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제 차별화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비트코인 자체가 1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번 위기 자체도 그 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 위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아니면은 디지털 골드로서 차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첫 화면에 보시면은 그 킹덤 화면이 나오죠. 저 뒤에 있는 이제 그 좀비들인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열심히 살다가 고깃국 한번 먹고 이렇게 남한테 전염을 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괴물들이 됐는데,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만은 또 감염된 좀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킹덤에서 잘 보셨을 겁니다. 제가 1회 때 젠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부채 위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부채 또는 국가의 부채, 가계 부채,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쌓여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재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젠가 하나를 갖다가 나뭇 하나 뽑았을 때 여기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업 부채 위험이 전 세계에 쌓여 있는 가운데, 막대한 통화 살포에 따른 기업 부채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그런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팬데믹까지 발생해가지고 세계적인 공급망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실물위기가 폭발해서, 이 폭발된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위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상을 갖다 하기도 힘들다는 게이 자본시장이 참여하고 있거나 정책당국자들의 고민입니다. 최선은 일단 최대한 빨리 유행병을 갖다가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지 않으시도록, 그냥 저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위험성이 사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데일리 뉴스인데요. 미국의 펀드런이 현실로 다가왔다. 골드만삭스의 IMF에서 최근 4일간 10조가 빠져나갔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CP. CP라는 게 기업의 단기어음입니다. 기업들은 자기 자본 수익 또는 회사채, 그리고 단기에 자금이 필요할 때 CP를 갖다가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MMF가 이렇게 유출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업의 고위 임원을 지내고 계신 분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 대비해 갖고 미국 펀드에 넣어놨었는데 자기가 그걸 뺐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량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입한 걸 한번 봤더니 그 속에 BBB라는 어떤 그 정크본드 채권인 한10% 정도, 그러니까 정크로 가기 직전인 상태가 한10% 정도 있는데, 이 자꾸 회사채에 대한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업에 주고 있는 돈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펀드런은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게 뱅크런이고, 이게 금융시스템 위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펀드 형태로 기업 자금을 갖다 조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2금융권을 통해서. 미국이 특히 그런데요. 펀드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경제뉴스인데요.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대출과 회사채 규모가 2조 8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 대출을 가공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기업 대출을 한데 묶어놔가지고,
그 구성을 갖다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다가, 그러니까 집이 100원짜리인데 여기 120원 대출해주고, 그걸 섞어서 주택담보부채권 갖다가 만들었었고, 이게 부도날 확률이 있는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가 받는 그런 상품을 판매해가지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7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손실을 갖던 받던 거거든요. 지금 유사한 상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발행된 CLO만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파생상품이나 다른 식으로 어떻게 연결됐을지, 주택담보부 채권을 갖다가 그런 나쁜 채권을 갖다가 자산에 편입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 금융당국이나 세계 당국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금융위기를 막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물위기에다가 이러한 식의 금융위기까지 같이 겹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이 일을 하기가, 이 위기에 대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경제 오늘 보도입니다. 비우량 회사채가 30조고, 그리고 만기돌의 회사채가 디폴트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앙은행이나 산은이 사줘야지 사달라고 이제 여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증권사 ELS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미국의 기본 상품을 갖다가 뭐 주식이든 뭐든 설정을 합니다. 외환이든. 근데 그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값이 떨어지면 그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달러를 갖다가 증거금으로 또 그쪽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융 시스템, 은행, 증권사 이런 데막 신용 상태가 나쁜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존엔 우량 회사채로 분류되던 우량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복잡한 파생 상품과 우량 기업의 어떤 새로운 도산 가능성 때문에 그 채권이나 그 자금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파생 상품 때문에 증권사들도 자금이 어려워지고, 이런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 쏟아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돈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물의 위기인데, 그 금융 시스템의 위기란 건 뭐냐면, 투자은행이나 은행들이 제 기능을 갖다 못해서 정상적인 기업한테도 자금을 갖다가 못 주게 돼서 그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시스템 위기고,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정부나 여당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다가 야 사줘라, 니들이 멀쩡한 기업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사줄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죽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하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그 CP 단기여금을 갖다가 그 중앙은행이 사고 있는데, 그게 중앙은행 FRB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의회의 승인도 받고 재무부 돈을 갖다 가져다가 정부가 사는 걸 대행해 주는 건데, 미국에서 지금 회사채 사야 된다는 얘기 나왔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특히 부채를 갖다가 달러로 갖고 있거나,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가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를 안 가져갈 수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인데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희가 갖고 여러 개 지표가 있는데, 저희는 그 뉴욕 증권거래소와 그 세계적인 거래소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IC, 특히 벡트라고 해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도 선물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거래소 기업의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요. 이게 94.87.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기준 시점보다 떨어져 있다가 이게 103.6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달러를 구하려고 아수라장인 거예요. 제가 이첫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인육을 탐하고 있는 그런 좀비처럼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달러, 달러, 달러 하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치솟고 자금은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냐면은, 돈을 푸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주지훈이 좀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야지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금 상황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 구조조정을 갖다 제대로 못하고 돈을 계속 풀어서 이게 드디어 딜레버리징에 들어갈 거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단계에서 이 팬데믹이 그런 어떤 한계 기업 외에 세계적으로 어떤 신용도가 좋은 기업의 자금 흐름까지 영향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정리돼야지, 뭔가가 구조조정이 돼야지만이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왜냐면은 옥석이 가려지니까 마구 더 확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 사태가 치료약을 개발하든지 어떤 식으로 그 정부가 위기를 지연시키는 단계에서 유행성 팬데믹을 갖다가 치료할 약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쁜 기업은 좀 걸러내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다 살리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달러가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포를 해서 가치가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돈이 필요하게 되는지 다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비중이 위에 있는 부분이군요. 이건 영란은행 자리입니다. 영란은행 총재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얘기를 갖다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그때 나온 자료예요. 미국 달러는 그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 부채의 3분의 2, 외환 보유액의 3분의 2, 전 세계 증권 발행의 3분의 2, 무역 거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저렇게 막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러한 수요가 줄은 시점이 돼야 된다. 그럼 이 수요가 주는 시점은 언제냐? 그거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딜레버리징. 그 딜레버리징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채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도 돼야 되고, 요건 레이 달리오의 그 팜플렛을 언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역할과 이제 중앙은행 역할은 끝났습니다. 돈을 풀어서 하는 역할은 풀 때까지 풀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어떤 정부가 개입한 구조조정, 아니면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첫 번째 그 신호고요. 그게 됐다는 신호가 나와야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디지털 골드나 골드는 이 시장에서 그 달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왜안 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닐 때는 가치가 높은 게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부채가 달러로 돼 있고, 그리고 거래를 달러로 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간 이번 달 들어서 100억 달러 정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고, 그전 세계의 그 결제는 이거 달러로 되고 부채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달러 확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이 살고 죽는 자들이 갈라지고 나야지 이 달러의 가치는 다시 제자리를 갖다가 찾아갈 것이고요. 지금처럼 막 고공행진을 하는 게 멈출 수 있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금 같은 경우 봤을 때도요, 이 위기 초입에는 30% 정도 안전자산인 금값이 빠집니다. 이 빠지는 이유가 그 생존을 위해서, 아니, 금을 갖고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금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 만기일이 돌아오거나 회사채 만기일이 돌아오면 뭘로 갚아야 됩니까? 달러로 갚아야 되죠. 그럼 내가 금을 갖고 있어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은 달러는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죠. 그때 그 여러 번 여기서 보여줬듯이 요 국면입니다. 요때 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안 풀죠. 죽고 사는 게그 어느 정도 그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꾸준히 양적 완화를 해갖고 성장을 갖다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조정은 좀덜 됐죠. 하지만은 금값이 이렇게 폭락했다가 가격을 갖다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금값은 위험 수준에선 이렇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뭐 결제의 수단이거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때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직감하고 다시 오르다가 이번에 똑같습니다. 오르다가 위기 국면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제가 1편 때그 젠가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당장 위기는 안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는 100년에 한번 오는 건데 그 확률이 확률상 봤을 때뭐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전문가들 얘기는 돈한 5년쯤 걸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 방송한 다음 날부터 위기 국면이 찾아온 걸 보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빚을 청산하고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시장에는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 지난번 때는 금융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 기업체들을 갖다가 살리고 돈을 갖다 풀어서 그 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엄청난 자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써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지속되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조조정이 저는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는데 그 시중에는 그 많은 돈이 풀려 있게 된다면은 그 이게 물가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달러가 더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 생필품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 휴지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구입이 근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갖다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터뷰에서 봤는데 아니 휴지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그두 번째 신호로 첫 번째 신호는 그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소로는 그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한번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필품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떻게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는데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 지금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 공급 체인의 붕괴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데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공산품의 생산 공급 체계 붕괴는 그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몇 달이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바로 공장을 돌리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농산품은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생산 못하고 그러면은 농산물 생산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농산물 공급 체인이 붕괴가 되면 이걸 대체하는 데는 적어도 1, 2년이 걸리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성도 극히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필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 돈을 과연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한 10조 달러 이상이 세상에 풀린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아까도 봤듯이, 그 달러에 그렇게 과전 의존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달러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은,
그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믿을 수 있는 통화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 통화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꾸다 보면 그 사이에 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돈을 마구 찍어낸 다음에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요청한 사례를 갖다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고 베네수엘라는 이때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요. 그 주식값도 뭐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아무리 뭘 해도 자산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땡전 한푼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이게 그 어원이 여기 당백전이에요.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갖다 다시 짓기 위해서 기존의 상평통보보다 그 거의 똑같은 금속으로 만들면서 요거는 뭐 당100으로 한다. 1당100으로 한다. 똑같진 않고 5.6배네요. 실질 가치가 이 주화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무슨 소리야, 이거. 그 이걸 갖다가 이거 땡전. 그러니까 땡전이라는 게 가치 없는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화폐 시스템이 붕괴되다시피 했죠.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뭐 이제 나온 지 11년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도 비트코인이 주말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주식 시장과는 디커플링을 갖다가 보였었습니다. 5천년을 이어온 금과 그리고 어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회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인 지배 시스템, 달러와 그 군사력, 거기에다가 경제력을 갖다가 겸비한 미국의 달러에 비트코인이 뭐 당장 대응해서 성공을 한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상황이 그 어떤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또그 이후에 어떤 그 화폐의 신뢰가 떨어져서 물가가 크게 오른다고 했을 때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어떤 가치 저장 수단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거래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다가 가지는 단초와 시작, 지금은 꿈이지만 이미 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